연인 7화 리뷰 시작합니다. 이장현은 이 길은 아무도 못 지나간다라며 청나라 병사들을 막았다. 피난을 가던 기른채는 청나라 복장을 했지만 이장현이 얼굴이 보여 다시 돌아왔고 천연두를 올마 체력이 떨어진 이장현은 위기에 처했다. 장현이 청나라 병사들을 거의 다 쓰러뜨렸을 때 조선의 장군이 나타나 마지막 청나라 병사를 죽였고 길채는 자신들을 구해준 사람이 조선 장군으로 알고 이장현을 보지 못한 채 돌아갑니다. 이장현은 최명길이 인조의 안위를 걱정하자 이 판국의 나라님 목숨이 중요하냐며 웃음을 터뜨렸다. 최명길은 전하를 살려야 백성이 산다. 임금 없는 백성의 고통을 아느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느냐고 호통쳤다. 이에 이장현은 속는 셈 치겠다며 천연두를 이용하라고 조언했고 최명길은 용골대와 단판에서 이를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갔다. 임금이 출성을 하되 정강의 변처럼 임금을 끌고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만약 마마가 퍼지면 이는 하늘에서 청태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알리는 것이니 임금이 출성하되 그 정도에서 화친을 하면 마마가 퍼진 것을 알리지 않겠다고 말한다. 결국 인조가 삼배구 고두례를 하는 삼전도의 굴욕으로 병자호라는 막을 내렸다. 남현주는 전쟁 중 임금을 지키고자 달려왔다는 공으로 공신에 책봉됐다. 남현준의 서신을 받은 경은에는 길채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고 제안하면서 두 사람은 함께 길에 올랐다. 다행히 이장현은 눈을 떴다. 이장현은 표원경으로부터 심양에 동행해줄 것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고 한양에서 경은에 등을 만나고 나오는 길에 길채와 재회했다. 길채는 강화도에서 자신을 본 적이 없냐고 떠받고 이장현은 나는 낭자를 다시 봐서 기쁘다고 말하며 마음을 드러냈다. 남현주는 길채에게 경은에에게 청혼할 것이라 밝히면서도 길채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버리진 못했다. 남현주는 한 번이라도 날 여인으로 좋아한 적 있었냐는 길채의 물음에 앞으로 낭자와 나 사이에 이런 대화를 하는 일은 없을 거다고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이 모습을 이장현이 지켜봤다. 이장현은 남현준의 손을 뿌리치며 적과 아군을 구분 못할 정도로 순진하다. 은혜 낭자의 서방감만 아니면 죽여버리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이장현은 심양에 가기로 결정했다. 이장현은 길채에게 우리 다시 만나게 되면 진지한 이야기를 해보자. 비혼으로 살겠다 했지만 어떤 여인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혼인뿐이라면 혼인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하자. 마음이 심란해진 길채는 이장현을 찾아가 꿈도 야무지다. 돌아와도 내가 만나줄 것 같냐? 절대 만나주지 않겠다고 했다가 실랑이를 벌였고 그러다가 넘어지면서 이장현의 품에 안겼다. 이장현은 죽기 직전까지 댕기를 놓지 않겠다며 가슴속에 길채의 댕기를 숨겼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에 길채의 손을 얹더니 느껴지냐? 나도 도무지 모르겠어서 왜 낭자만 보면 이놈의 심장이 요란해지는지라며 키스를 했다.